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권종훈입니다. 가지가지를 맡고 있는 권은혜입니다. 이것저것 연기하고 있는 황은우입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성세현입니다. 버라이어스 역을 맡은 이주혁입니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무척 재밌었어요. 오오오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제 뇌가 피로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훌륭한 연출가, 훌륭한 배우들이 잘하겠지. 생각이 드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 아 이걸 이런 대본은 밖에서 봐야 되는데 출연하는 하다니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많습니다.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면들에 아무것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젠더나 나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가안으로 1차로 지정하고 각 인물들을 부여받은 지가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캐릭터 쇼가 되면 조금 재미가 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이나 이런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이렇게 묻혀져 있는 젠더나 계급이나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끌어올려서 하나씩 하나씩 요소로 레이어들로 어떤 인물들을 쌓아가는 이런 시도들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편하려면 연결을 시킬 텐데 연결을 이제 좀 각자 시켜봤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어저께 연습했던 장면도 너무 재밌었어. 오빠가 했던 거죠. 이렇게 막 누가 위에서 잡아당긴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막 각자가 생각해왔던 어떤 장면으로 디자인을 해서 요즘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공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연습이 참 재밌다. 그쵸? 맞아요. 그렇게 워낙 이제 찾아내야 될 게 많은 작품이다 보니까 좀 겁내지 말고 일단 좀 제 평소에 각자였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어떤 것들을 진짜 몸으로 해보기도 하고 아이디어랍시고 아이디어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좀 웃긴 순간도 많고 아 이거 진짜 우리끼리만 알고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끼리. 그리고 워낙 좀 머리를 많이 굴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연습실 매점이라고 부르는 저희 간식이 쌓여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간식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매일매일 빛의 속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게 계속 단 거를 이걸 계속 쓰니까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에너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때 완전 초반에 아예 안무 워크숍을 한 세 번 했거든요. 뭔가 신체로 먼저 만나니까 나는 갑자기 훅 더 친해진 느낌이 들었었어. 맞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권영호 선생님하고 시간이 좀 많잖아요.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이제 안무가하고 연출가하고 이제 배우들이 만들어낼 것들에 대해서 좀 맞아. 어디쯤에서 만날 수 있나 그게 좀 맞아. 궁금해요. 사실 이 텍스트는 정말 텍스트 위주의 정말 드라마적인 텍스트인데 어떻게 보면은 형식을 제외하고 그 안에 하나하나들을 보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권영은 안무가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몸적으로도 풀릴지 어떻게 섞일지 여러 장면을 이제 엮어내는데 어떤 구성과 어떤 구상의 설계도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좀 지치면 이제 쭉 이어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다시 이제 돌아보고 다시 지우고 해보려고 또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늦더라도 좀 그렇게 해보는 방식을 좀 모두가 같이 좀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객분들이 저희가 만들어낸 설계도를 같이 이렇게 따라가실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내용이든 형식이든 굉장히 배우들, 연출진들 다 진짜 열심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움직여보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안 나오는 장면도 있으니까 보다 보면 관객이 가져가는 해석의 여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배치한 이 장면들을 관객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얼만큼을 가져가고 또 스토리를 본인들이 만드실지 이런 설계도를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관객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한 배우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어떤 말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뭐 얼마만큼 어떤 진짜 1인 다역을 잘해내느냐 막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냥 거기서 좀 더 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전해질 수 있게 마련을 좀 잘 해볼 테니 같이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관객 여러분, 러브.